이번에는 제철 갈치로 만든 제주 토속 갈치 요리를 소개합니다. 통통한 갈치를 뜨끈하게 즐기는 특별한 맛. 네, 질이에요.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. 서울 도심에서도 제주도에서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섬 특성상 농사가 쉽지 않고 식재료가 부족했던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갈치로 이렇게 국을 끓여 먹었다고 하는데요. 갈치가 왔습니다, 제주에서. 제주도에서 그 잡힌 그 갈치를 오전에 경매를 해서 저희가 오후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택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바로 제주산 갈치입니다. 제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은빛 물결 가득한 싱싱한 갈치. 여기에 영양궁합이 좋은 늙은 호박과 얼갈이를 넣고 푹 끓여내면 제주 토속 음식 갈치국! 이번엔 갓잡아 당일 경매를 거친 싱싱한 갈치를 회로 맛볼 차례인데요.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갈치회. 비닐을 벗겨 먹기 좋게 회를 떠주는데요. 서울에서 갈치를 먹어요. 갈치회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합니다. 싱싱함 가득한 제주의 맛! 갈치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. 먹고 국 먹으면 도심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신선한 갈치회. 그 맛은 어떨까요? 두 개씩은 먹어줘야 돼. 침돌다, 침돌. 간장에 콕 찍어서 한 입 맛보면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함이 일품이랍니다. 광어랑 다르게 좀 훨씬 더 부드럽고 입에 좀 달라붙는 느낌입니다. 담백하게 깔끔한 맛이 나네요. 서울에서 먹는 맛이지만 제주도에서 먹는 맛하고 똑같다. 눈앞에 나가면 바로 바다 있을 것 같아요. 가을 바다에서 건져올린 밥상의 보약 갈치. 싱싱한 가을 갈치 요리로 5천만의 밥상과 건강을 챙겨보세요.